나가는데도 안 바뀐 것 같은데. 어우, 얘도 꽉 차있네. 아이고, 얘도 청소해야겠다. 이쪽이 하수관. 예, 이게 하수관. 작은 거네. 이거 얼마 전에 트렌치. 지금 나가는 데가 여기 있고 또 하나가 여기 있고. 거기서 뚫었어요? 거기서 작업했다고? 잠깐만. 어디로 나가는 거야? 아, 저거. 아, 저 노출됐네.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로 해서. 얘는 잘 나가요? 아이고, 여기서 또 끄덕끄덕 기름이네. 괜찮은데 바닥이 역류라고 했잖아요. 그죠? 싱크대 쓰는 거 상관없이.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버리면 그 물이 바닥으로 올라오진 않잖아요. 그죠? 예, 그러니까 그건 틀리다는 얘기죠, 제 얘기는. 결국 이거는 도중. 카메라 나왔나? 소리 나요? 예. 렌트싱 일로 왔죠? 예, 기름 막혀 있고, 기름이 꽉 찼죠? 예. 예. 기름 꽉 찼습니다. 저쪽으로는 안 가고 어쨌든 200원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세척해야 되고 저 안에서도
키우고 다니다니. 오!
보시면, 자, 어, 저기가 딱 맨홀이에요. 저기 아까 자 거꾸로 빼면 지금 하나씩 다 털었어요. 앞에 헤드 렌즈에 이물질이 묻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, 네, 깨끗하게. 여기였구나. 야, 여기 배관 있어 여기. 자, 이리 나왔잖아. 아, 예, 예. 저 이쪽 거꾸로 나서 이쪽으로 뜯어서 뚫으면 될 것 같아. 나중에라도 급할 때 막혔으면 저쪽에 뚫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. 자, 지금 여기가 메인, 아까 말씀드린 바닥. 네. 저 공용관. 이렇게 보다 꺾여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. 이 각도로 보지 말아요. 후사 있죠? 이게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떨어지는 거야. 네, 그래서
예. 아니, 처음부터 다 많이 나와요. 네, 여기 왔죠? 여기 왔을 줄 알았어. 네, 됐어요. 네, 맑은 물 나오더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물이 안 나가서 이제 점점 쌓이면서 이제 막히게 된 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자가로 관리가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의뢰하세요. 네, 왜냐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배관만 따로 부를 게 아니라 집수장 청소 같이 해야 돼. 네, 딱. 그래도 한 번도 안 했죠, 저거. 아, 그러니까. 이번 이제 올라갈 거예요. 다 끝납니다, 지금.
모든 게 다 고압수성만 하는 건 아니고 스케일링을 이제 샷부트 작업을 해주고서 또 샷부트 작업을 해도 돼요. 근데 여기가 진짜 기름으로 막힌 데는 답이 없죠. 원 배관 다시 돌려놓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이제 잘 하시면